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최상의 정밀함과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를 위해 2020년 팬더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복합 곡률 지판과 새롭게 개발된 컨투어 바디, S1 스위치와 트래블 블레이드 회로 등이 적용되어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도 기존 팬더의 모던 성향의 라인업과는 다르게 빈티지하고 클래식컬한 정통 팬더 사운드를 연출하며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울트라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오늘은 지판과 바디에 사용된 목재별로 분류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비교해 볼 예정이고요. 기존 아메리칸 엘리트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과 사운드 차이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연주를 해주실 때 제가 연주 영상 하단에 각 모델의 제품명을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m-hmm.
Thank you.
모든 사람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팬더 울트라,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팬더의 이 S1 스위치가 달린 모델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일종의 편견인데, 이 뭐랄까, 팬더 같이 생겼고, 팬더에서 나온 기타지만 팬더 같지 않은 사운드.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견처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디럭스 후에 엘리트 그 다음에 이렇게 울트라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팬더의 사운드를 위시하면서도 좀 더 노이즈도 적고 범용적인 기타를 원했던 연주자들 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기타를 사용하면서 팬더의 톤을 갖고 싶다 했었던 연주자들까지 모두 포용한 정말 멋진 시리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팬더 디럭스가 처음 출몰했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여파가 일어났어요. 그게 좋은 여파가 아니라 그 나왔던 그 해에 팬더 최고의 망작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들 많았었죠. 이거는 팬더에서 무슨 저기 뭐 똥을 만들었다. 뭐 진짜 그 정도 표현으로 악평이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나니까 팬더 디럭스가 명작이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재평가가 되고 아마 맞을 거예요. 한 2007-8년도부터 보면은 막 스티비 원더 뭐 라스트 투어 뭐 이런 그래미 어워드 2007-2008-2009 이런 거 보시면은 팬더 디럭스 들고 나와서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점점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베이스는 여러분들 베이시스트 분께서 이걸 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디럭스, 맞죠. 디럭스 모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실제로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중고가가 더 올랐어요. 디럭스는. 그리고 헤드머신이 뭐 이게 일자로 달려있냐 밑에 달려있냐 이거 이렇게 세 개 하나 달려 이거 따라서 또 달라지고 뭐 이런데 여튼 뭐 그 울트라 어쨌든 이 울트라 시리즈까지 오면서 이번 울트라 시리즈는 저는 단언컨대 약간 조금 오버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모든 회사들은 이제 울트라를 뛰어넘는 게 숙제가 될 겁니다. 저는 정말 울트라 정말 극찬하고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사운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낮아요. 왜 가격이 낮다고? 아니 이 가격 퀄리티에 비해서 이 기타가 싸진 않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기타의 지금 사운드와 퀄리티급 자체가 이미 탑 브랜드 하이엔드 기타의 커스텀샵 라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써나 타일러는 다 커스텀샵이죠. 핸드메이드니까 오더 제작지 이미 그 라인에 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양산형 기타에서 특히 팬더라는 이 기타 브랜드에서 이런 정도까지 퀄리티를 뽑아냈다는 건 굉장한 거고 제가 이 기타를 정말 저도 사고 싶은 기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MBS
이제 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텔레캐스터면 텔레캐스터 뭐 오셔서 일단 쳐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오셔야 됩니다. 울트라는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더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많은 분들이 팬더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보수적인 악기 이 음악 신에서는 팬더가 변하는 모습을 잘 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빈티지한 사운드에 빈티지한 모습 그대로 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연주자들의 이 생각인데 네. 그 생각을 포용하면서도 앞으로 항상 한 발자국 천천히 천천히 꾸역꾸역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 자체가 팬더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울트라 시리즈 정말 매력적인 시리즈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은총 씨 말대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관 고모처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